안녕하세요. PGA 클래식의 골프의 미치다 옥 선생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여러분들의 운명의 날이 왔습니다. 운명의 날, 지금까지 옥스윙이라고 해서 다 배웠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께 문파를 결정할 레슨을 드립니다. 옥스윙은요, 4대 문파가 있습니다. 빡! 4대 문파! 이 4대 문파, 우리 의천도룡기란 거 보면 화산파도 있고 무당파도 있고 아미파도 있고 뭐 소림사도 있고 뭐 여러가지 파가 있잖아요. 이 옥스윙에도 파가 있습니다. 그 파, 4대 문파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오늘은 소개해 드리는 시간,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각 문파별 장단점,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 범위, 여러분들 선택 자격, 그런 것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굉장히 재밌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절대 스윙 이병 풀파큐. 네, 드디어 나의 문파를 결정 지을 시간이 왔다.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는 어릴 때, 그때가 한 93년도쯤 됐나요? 제가 학번으로는 93학번인데 그때는 이제 비디오방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비디오방 가서 의천도룡기네 뭐 영웅본색 처펼싸움 막 이런 영화를 막 보면서 강의 중 빈 시간을 때웠던, 아니면은 뒤에 땡땡이를 쳤던 막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의천도룡기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이연걸이라는 배우가 주연을 했었는데 꼭 다음 게 바로 나올 것 같더니 지금 20년이 넘었는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에는 뭐 화산파도 있고 무당파도 있고 아미파도 있고 뭐 소림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계파가 있습니다. 옥스윙도 어찌 보면 이 칼을 휘두르는 무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기본적인 기술은 다 배웠습니다. 젖혀, 때려, 그 다음에 뭐 있어요? 그 다음에 뭐 골반도 있고 뭐도 있고 뭐 다양한 거 사이드 블로우 해야 되고 막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이 무공에 대한 건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공을 치는 방법을 배웠다면 오늘부터 배우는 레슨은 골프를 치는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오늘 정해지는 이 문파는 스윙에서부터 퍼팅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느낌적인 기술로 모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신중히 선택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일부는 선택을 해드릴 수도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기본적인 내용으로서 옆에 보고 사이드 블로우를 했었죠. 그래서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사이드 블로우 치세요. 사이드 블로우 하면 공이 왼쪽으로 가죠. 이것도 왜 그런지 나중에 한번 레슨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갔어요. 너무 어색한데 이제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아요. 그러면 힘 쓰는 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여기에서 큰 스윙 안 해도 되니까 사이드 보고 오른손으로 젖혀 때려보세요. 딱 그랬더니 오, 힘은 크게 안 써도 되는데 오히려 아까 친 것보다 더 멀리 가는데, 이제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사이드 블로우만 했더니 공이 전부 다 왼쪽으로 날아가요. 그게 정상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왜? 공 뒤쪽에서 보고 치니까. 그랬더니 아 그래? 나는 치기만 하면 왼쪽으로 감겨? 그럼 가운데로 떨어뜨리고 싶은데 오, 이렇게 했더니 우측으로 가다가 싹 가운데로 들어오네? 지금까지 사이드 블로우 하고 저쪽 때려 했더니 전부 왼쪽으로 가서 아 공은 잘 맞는데 이게 고민이었는데, 야 이병옥이가 또 이런 잔머리가 있어. 그래가지고 보면서 젖혀놓고 그냥 우측으로만 때리면 오 우측으로 가다 오 죽어 안 죽네 이런 느낌이 든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런 걸 쓸 때는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이러다가 오비 나면 어떡하고 해저드 들어가면 어떡하고 산속에 들어가면 어떡하지? 그랬는데 이제 자신감이 생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젖혀서 에라 모르겠다 우측으로 때려보자 했더니 오 안 돼 했는데 와우 돌아 들어오네 안 죽었네, 이러한 자신감이 생기면서 여러분들은 골프 공을 칠 수 있게 된 겁니다. 지금껏 저한테 배운 그런 레슨은 일부는 골프를 잘 치기 위한 레슨이라기보단 공을 잘 치기 위한, 그러니까 공을 스트라이킹을 잘하기 위한 그러한 방법을 배우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제가 그래서 처음에 제시했던 게 스윙 중심이라고 해서 오른팔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힘을 만들어내는 이 골반 회전 중심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떤 내용인 줄 압니다. 하지만 옥스윙 특집 드라이버 시리즈에서는 문파를 제시한다는 거예요. 이 4대 문파 중에 그 첫 번째 문파는
바로 손목입니다. 꽉! 손목. 손목은 여러분들이 지금껏 했던 그 문파가 손목 문파예요. 그래서 젖혀 때려로 어떠한 몸의 동작에 의존하지 않고 나는 옆에서 보고 젖히고 이렇게 때려서 큰 스윙이 아니라 플레이를 그냥 평범하게 하겠다. 지금껏 해왔던 대로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손목 문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추가로 배울 내용은 없어요. 지금까지 젖혀 때려 했었기 때문에 옆에 딱 보고 젖히고 딱 때려서 그냥 공이 날아가서 들어올 수 있게 할 수 있는 기술인 거죠. 손목 문파는요, 조건이 있어요. 저처럼 상체가 좀 발달해 있어야 되고 팔뚝이 굵고 손목 힘이 매우 좋은 분에게 적합합니다. 그런 분들은 대체로 저 포함해서 몸이 유연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좁은 공간에서 뭉쳐있는 근육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면서 스코어를 만들어내는데 최적화된 문파가 손목 문파죠. 단, 지금과 같이 정확한 구간에 떨어뜨리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큰 동작이 아니기 때문에 정타를 치기 유리하다라는 게 바로 손목 문파입니다. 아직은 뭐 자세히 들어가지 않았어요. 자, 두 번째 문파는요. 여러분들 아시죠? 회전중심, 회전중심 밑에는 무슨 문파? 빡! 골반파. 손목파, 골반파입니다. 골반파. 골반은 얘기 들어보니까 아, 이병욱이가 골반을 돌리게 할 것 같구나 한데 이때 중요한 건 모든 스윙에 있어서의 옥스윙은 젖혀가 기본입니다. 젖혀가 돼 있는 상태에서 젖혀, 골반 이렇게 해서 돌아가게 되죠. 그런데 젖혀 골반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스윙에 있어서의 원심력을 가장 크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백스윙을 요만큼만 들어도 지금 뭐 내가 어깨를 쓴다거나 손을 쓴다거나 하면은 원이 요만한 상태에서 만들어지지만 왼쪽 골반을 돌리게 되면 이만한 반지름이 생기고 이쪽에 반이 더 있다는 거죠. 그래서 회전을 굉장히 크게 쓸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고 젖혀. 이건 지금 골반으로 친 거예요. 좀 밀어 친 거죠. 자, 그러면 저는 제가 쓴 힘에 비해서 공이 날아가는 뭐 채공 시간이라든지 거리를 보면 지금도 그렇게 큰 스윙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좀 젖혀놓고 골반만 쭉 돌린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쓴 힘에 비해서 멀리 나가요. 자, 그럼 조금 더 세게 쳐볼까요? 여기에서 놀랄 현상이 나타납니다. 젖히고 골반을 굉장히 빨리 돌렸어요. 그랬더니 와, 옥스윙에서는 절대 볼 수 없었던 이런 악성 푸시 구질이 나왔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4대 문파 중에 가장 장타를 칠 수 있는 문파는 바로 골반파입니다. 골반파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골반이 회전하는 스피드를 손이 버텨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골반을 빡빡 돌리는데 그립이 그만한 강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골반에 돌아가는 그 속도와 그립의 강도가 지금 부드럽게 돌릴 때는 이렇게 부드럽게 잡아도 되지만 지금 방금 전과 같이 골반의 회전 속도를 빨리 했을 때는 그립을 진짜 꽉 잡아야지 따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비행기는 얼마나 이 볼트 너트를 강하게 조여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골반을 빨리 돌리겠다고 생각할 때는 나도 모르게 그립을 단단하게 잡죠. 지금 같은 경우는 좀 그립을 단단하게 잡고 그립을 이제 돌린다고 골반을 돌린다고 지금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 골반은 책임이 없죠. 뭐 손이 못 따라오면 뭐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거리를 이렇게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근데 뭐 체력적으로 좀 많이 힘듭니다. 세게 친다고 생각할 때는 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체력 속에서 써먹으시면 되고. 자, 이번에 세 번째 문파는요. 바로 어깨파입니다. 어깨 중에서도 오른 어깨파. 오른 어깨파를 잘 쓰는 건 일단은 유연성이 좀 좋아야 되고요. 그리고 가장 프로같이 보여요. 이 스윙이. 왜냐면 이렇게 피니쉬를 하는 게 아니라 쭉 돌아가는 그런 형태를 쓰기 때문에 이 어깨파는 가장 프로 스윙처럼 보여요. 그리고 실제로 파괴력도 엄청나요. 우리가 운동을 할 때 모든 이 뭔가 던지거나 스트라이킹 할 때는 이런 식으로만 되지만 실제로 뭐 격투기 선수들은 어깨가 이만큼씩 나가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죠. 그리고 야구 선수도
저희가 멀리 못 던지는 이유는 이렇게 던지지만 야구 선수들은 전부 여기까지 어깨가 나오죠. 그러니까 그 어깨가 여기까지 가고 끝나는 것과 이만큼 나가는 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어깨파가 진행이 될 때는요, 그냥 그립은 평범하게 젖혀하고요, 오른 어깨만 타겟 쪽으로 민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젖혀하고, 뭐 빨리 안 가도 됩니다. 젖혀. 그냥 오른 어깨를 앞으로 민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저는 뭐 때린다는 생각은 알게 모르게 있었겠지만, 그냥 쭉 민다는 느낌으로 있으면 어깨가 쭉 가요. 그러면 등까지 쫙 보여주니까 훨씬 좀 프로처럼 친다. 그 다음에 좀 유연성이 좋다라는 느낌으로 보일 수가 있죠. 그리고 젖혀. 그냥 어깨가 앞으로 가는 거예요. 어우, 근데 저는 막 좀 넘어질 뻔했습니다. 근데 이 정도 거리를 치는데 지금 한 245 정도 나왔는데 이 정도 거리를 치는데 내가 보통 이 정도 힘을 썼으면 이만큼이 나갔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약간 거저먹는 느낌이 있어요. 여기에서 백스윙 들고 그냥 어깨만 미는 거예요. 이렇게. 물론 때리는 동작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야, 진짜 이게 이 정도 힘을 내가 썼나? 싶을 정도의 에너지 효율이 굉장히 좋지요. 근데 이제 그쪽까지 가본 적이 없으니까 치고 막 흔들거리고 넘어지고 밸런스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이 스윙의 장점은 거리는 골반보단 덜 나갑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따지면 또 덜 나간다고도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장타를 치기 위한 롱기스트 또는 장타도에 나갈 사람들은 골반을 쓰면 좋지만 정말 플레이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거리를 약간 줄이고 내 손하고 직접적으로 붙어 있는 상황에서 관장할 수 있는 어깨 스윙을 할 때 굉장히 좋다. 그래서 이병옥이 가장 권장하는 스윙은 뭐다라고 하냐면 저는 그냥 어깨파입니다. 여러분들이 파가 되려면 어깨파가 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제 주 구독자층이 이제 40대 중반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50대, 60대, 뭐 30대 이렇게 분포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레슨 받으러 오시는 분들을 보면 대체로 이제 40대, 50대, 60대, 뭐 70대, 80대까지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레슨을 할 때 보면 이 어깨파를 들이잖아요. 그러면 다 흔들려요. 여기서 그리고 허리에도 약간 부담이 가죠. 이렇게 꼬아야 되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좋은 스윙인데 실제로는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 중에 내가 그런 유연성이 없다면 어깨파는 시도는 해볼 수는 있으나 그렇게 권장을 드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네 번째, 허리파입니다. 허리파. 허리는요, 제가 아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프로가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게 허리의 근육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봐라. 이 반신을 우리가 딱 자를 수는 없지만 이렇게 들고 가면 이 무게가 얼마나 무겁겠냐. 근데 그걸 전혀 부담 없이 걸어 다닐 수 있는 건 이 허리 근육과 코어 근육의 역할이 굉장히 큰데 그 중에서도 허리다. 그리고 우리가 무거운 걸 들을 때 부모님들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른들이. 야야 조심해라. 허리 다친다. 그러죠? 그만큼 허리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허리를 쓴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그냥 우리는 평소에 직립보행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서서 걷잖아요. 그럼 서 있는 자세가 가장 편하거든요. 그러면 숙여 있을 때 서는 동작은 너무나 익숙할 수 있을 거예요. 왜? 이 서 있는 게 편하니까. 그러면 골프는 분명히 불편한 자세죠. 숙이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상태에서 젖힌 다음에 그냥 허리만 세운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젖혀 섭니다. 젖혀 서. 이렇게 서거든요. 그러면 그 서는 힘에 의해서 제가 레슨을 드렸지만 서는 거에 의해서 탄도도 높일 수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240 정도로 치는 힘을 전혀 쓴 것 같지가 않아요. 그냥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이 클럽을 갖다가 허리를 얹어서 그냥 보냈다라는 그런 느낌. 자, 다시 옆에 보고 젖혀 서. 그냥 쓴 거예요. 저는 막 공을 쳐야 되겠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근데 지금까지 얼마나 공 치는 훈련을 했어요. 사이드 블로 보고 젖혀 때려 젖혀 때려 엄청나게 했잖아요. 왜 제가 그렇게 뜸을 들였겠어요? 습관 되라고. 습관 되라고. 자, 또 그냥 여기서 옆에 보고 젖혀 서. 백스윙도 크지도 않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제가 각 부위별로 나중에 문파별로 어깨파, 허리파, 골반파, 손목파
그 파별로 거리도 늘리고 그다음에 거리도 컨트롤하는 방법도 가르쳐드리고 그런 걸 다 하긴 하겠습니다만 너무 심플해지는 거죠. 저쳐. 서. 그냥 서는 거예요. 그냥 서는 거에 의해서 공은 날아가고 있는 거죠. 이 허리파는요, 습관이 되면 얼마나 무섭냐면 나중에는 내가 보는 쪽으로 날릴 수 있어요. 이 스윙으로 세계를 제패했던 선수가 소렌스탐 선수예요. 아니카 소렌스탐. 여기에서 딱 본 다음에 젖혀 그쪽으로 서버려요. 막 우측으로 쓰겠다 그러면 젖혀 우측으로 서버리는 거죠. 그러면 우측으로 그냥 아예 갖다가 딱딱 꽂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리가 그러면 이 스윙은 거리가 좀 덜 나죠. 맞습니다. 이 스윙은 거리가 다른 스윙에 비해서는 10m 정도는 덜 나는데 집중적으로 공략을 할 수 있다는 거, 내가 원하는 타겟 공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뭐가 좋다고 말은 못하지만 제 주 구독층이나 주 회원층을 볼 때는 젖혀 서를 했을 때 가장 만족도가 높고 가장 스코어가 좋아졌어요. 이렇게 해서 4대 분파를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러면 손목파가 있었고 골반파가 있었고 어깨파가 있었고 허리파가 있었는데 다 좋아요. 다 좋습니다. 그런데 얘들이 다 전부 퍼팅까지도 연관이 된다. 퍼팅까지도 연관이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하나만 익히면 다 연결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4대 문파를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이 4대 문파는 공을 치기 위한 방식이 아니라 골프를 잘 치기 위해서, 즉 이 방법만 쓰면 큰 실수 없이 내가 원하는 근처에는 떨어뜨릴 수 있다라는 방법을 쓰는, 정말 스코어를 줄이기 위한 본격적인 프로젝트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실제로 제가 적용 빈도가 젖혀 서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젖혀 서를 먼저 하겠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소개를 해드렸지만 젖혀 서, 젖혀 어깨, 젖혀 골반, 그리고 젖혀 손, 이 방식으로 해서 역으로 내려올 테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부터 젖혀 서 본격적으로 파헤쳐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레슨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친구분들께 많이 공유해 주세요. 공유하는 거 아깝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선한 의지 잊지 마시고요. 광고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PGA 클래스의 골프의 미치다 오기루였습니다. 절대!